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마신 거는 지인분께서 선물해 주신 복분자 주거든요. 근데 제가 복분자도 같이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 많이 아는 분한테 받아가지고 저한테도 조금 나눔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복분자주랑 장어랑 같이 완전 궁극의 스태미너 음식으로 한번 술을 혼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더워요. 이게 날씨가 더운 건지 이거를 먹어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더운 건지 모르겠는데 막 온몸에서 막 열이 나요 지금. 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원래 장어에는 그 비타민 A랑 단백질이 엄청나게 함량이 높아가지고 이제 몸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막 힘이 엄청 난다고. 근데 이 장어를 복분자랑 같이 먹으면 그 비타민 A의 그 작용이 더 활발해져서 엄청 찰떡궁합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장어랑 복분자주를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인분께서 이거를 주시면서 이제 요즘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 이제 많이 퍼지고 있으니까 복분자주 먹고 면역력을 증가시키라고 증진하라고 몸 챙기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 건강해지는 느낌이 팍팍 들어요.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받은 복분자를 가지고 잼을 엄청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직장에 빵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빵순이로 불리는 분한테 제가 이제 그 잼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살짝 맛을 봤는데 빵이랑 진짜 잘 어울리더라고요. 뭔가 그 잼이 시큼한데 달달하고 안에 씹히는 그 가육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직접 만들었으니까 의미도 있고 해서 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분한테 이제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선물하니까 하는 말인데 이제 또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고향에 못 내려갈 것 같거든요. 지금 서울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100명 이상 나오고 있고 하니까 이게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제가 고향에 내려가는 것보다 그냥 선물을 보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효도는 선물 보내기다. 내가 가는 게 아니다. 올해는.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얼굴 못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아쉽기는 한데 그냥 정말 좋은 선물 하나 딱 보내드리면 그래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선물을 뭘 해야지? 뭘 보내드리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최근에 장을 보러 마트를 갔거든요. 그래서 마트에도 이제 슬슬 명절이 다가오니까 선물 세트들이 이렇게 쫙 지피가 되어 있었어요. 뭐 참치, 스팸, 바디워시, 치약, 칫솔 막 이런 것들 쫙 있고 쭉 이제 카트 끌고 가면서 이렇게 자세히 보다가 의외의 딱 그 제품을 딱 봤거든요. 요즘 이제 시국에 되게 위생적으로 되게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위생용품 같은 것도 되게 저도 올해 진짜 많이 산 것 같거든요. 마스크랑 세정제랑 이런 것들을 그거에 딱 들어있는 선물 세트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국이 이러니까 이런 선물 세트도 나오는구나
수용적이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보내드리면 좀 실용적으로 잘 쓰실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이제 위시리스트 1위로 지금 담아놓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선물을 뭘 보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면 위생선물 세트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도 명절 잘 보내시라고 인사 한번 올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때 또 저처럼 고향 못 가시는 분들은 혼술 하시고요. 혼술 너무 좋잖아요. 복분자주가 진짜 맛있어요. 아무튼 저는 추석 명절 보내면서 보름달처럼 더 얼굴이 빵실해져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공감주의 사랑해주세요. 안녕.